요법소 관광영어 진행을 맡은 이지선. 저는 호주에서 온 블레어입니다. 오늘은 하루 숙박요금이 얼마인가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대화 상황 함께 보실까요? Good afternoon. How may I help you? Do you have any vacancies? I didn't make a reservation. Yes, we have a room.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your party? Just two.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Two nights. How much is it per night? The rate is 150,000 won per night for a double room. 먼저 호텔에서 일하고 계신 도민이 말문을 엽니다. How may I help you? 직역을 하면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의 표현입니다. Do you have any vacancies? I didn't make a reservation. 숙소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Vacancy. Right. 빈 방 아니면은 공석이라는 뜻으로 뭐뭐 있나요? 라는 패턴의 문장을 만드실 때 앞쪽에 Do you have? 라는 패턴을 붙여서 Do you have any vacancies?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ake a reservation 이라는 표현으로 예약을 하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본문에서는 예약을 하지 못했어요 라는 문장으로 나와 있어요. 블레어, 뭐를 안 했어요? 뭘 하지 않았다 라는 뜻의 부정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앞쪽에 didn't 를 붙이면 돼요. 아, 그래서 본문에서는 안 했다 해서 didn't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Yes, we have a room. How many people are in your party? How many 라는 표현은 얼마나 많이 라는 표현으로 How many people are there? 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쪽에 in your party? In your party. In your party라고 나왔는데 블레어, 여기에 문장에서 쓰인 파티라는 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생일 파티나 축하 파티?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였죠? 네, 여기서는 일행이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뭐 파티에도 왜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은 파티 party라는 단어가 일행으로 쓰인다는 것을 외우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국인이 just two라고 대답을 했는데 숫자 앞에 just를 붙여서 단지, 그래서 우리 그냥 단지 두 명입니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How long? How long이라는 의문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거를 질문할 때 쓰시는 표현인데 How long will you be staying? 하고 얼마나 머무르실 겁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 상황에서는 How long? 이라고만 질문을 하셔도 묵맥상 대화가 통할 것 같기는 하네요. 다음 문장 한번 보실게요. 네. Two nights. How much is it per night? How much?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How much is it? 하시는 건 가격을 물어볼 때 사용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뒤쪽에 per night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per라는 거는 뭐뭐 당, 뭐뭐 마다라는 뜻이니까 1박에 하룻밤에 per night 하고 1박에 얼마다라는 상황을 설명할 때 쓰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블레어가 per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문장 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Red 향 is 10,000 won per kilogram. 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과일인데 레드 향은 1kg당 만 원이다 라고 하실 때 per kilo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제주도민들께서는 이 문장을 외우실 때 레드 향을 생각하시면 좀 더 per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쉽게 외우실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네, the rate is 150,000 won per night for a double room. 이번에도 per가 나왔어요. 그렇죠. per nigh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요금은 1박에 15만 원입니다 하고 대화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Excuse me, what time do you open? Check-in is possible from 2 in the afternoon.
How much is it per night? It depends on the size of the room. I see. Do you have a room for four? It's 200,000 won for four people for a 20-pyeong room. Okay, I will take that. 실례합니다. Excuse me, what time do you open? 몇 시에 문을 열어요? 하고 What time? 몇 시에? 라는 의문사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보네요. What time did you get up today? 저는 오늘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 빨리 일어났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쓰일 수 있는 표현인데요. 다음 문장 한번 불려볼게요. 네. Check-in is possible from 2 in the afternoon. Possible, 가능성을 나타내는 형용사 possible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비슷한 가능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요? 도민 여러분 기억나세요? 플레어. Available. 오, 빙고!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available 한번 넣어서도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heck-in is available from 2 p.m. 오, 간단하다. 그렇죠. 네네. 다음 문장 보실까요? 네. How much is it per night? 오, 이제는 숙소와 관련해서 익숙해진 표현입니다. How much is it per night? It depends on the size of the room. 오, 중요한 표현이 등장했어요. 오. It depends on 플러스 명사하시면 뭐뭐에 따라 달려있다 이런 표현인데 본문에서는 it depends on 다음에 the size of the room이 나왔으니까 방 사이즈에 달려있다. 그래서 방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실게요. 네. I see. Do you have a room for four? Oh, it's 200,000 won. For four people for a 20평 room.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평짜리 방으로 하시면 4인 기준에 20만 원이다 라는 뜻인데 영어로 숫자로 이야기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준이 만 원 단위로 하는데 맞습니다. 영어권에서는 기준이 천 원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천 단위.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단어 20만 원도 네. 우리나라에서는 20 플러스 만 원의 개념이지만은 영어권에서는 200원에다가 뒤에 천 단위를 네. 붙여서 200천 원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 저한테도 이게 되게 헷갈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앞쪽에 200을 200으로 먼저 읽고 네. 다음에 1000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000. 네, 아, I see. 네, 마지막으로는 네, 그걸로 할게요. 그 방으로 할게요. 라는 뜻으로 외국인이 I will take that 이라고 말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됩니다. 우후! 오늘 함께 배웠던 표현들이 도민 여러분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will come back next week with a more fun episode. 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Bye. Bye.